지금 언론이 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이 정부가 대책을 잘못한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다 이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이거 절대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나 아니면 다른 정부 때 문란이 났으면 그때 비판 안 했어요? 그때도 비판했잖아요. 제대로 대응 안 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더 잘했어야 된다는 논조로 비판했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게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정권 잡지를 말아야지. 왜 맞습니다. 정권을 잡은 거예요 대체? 대통령실 입장과 그다음에 일부 언론들이 예. 계속 80년만 115년만을 강조하길래 그거는 정말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천년 만에 한번 오는 거라도 할떨이를 다 해야 되고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집중 분석하겠지만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그 대응을 했느냐를 좀 분석하는 것이고 네. 저희가 그러니까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게 문제잖아요 결국은 네. 아니 대통령이 이런 위중한 상황에 아니 본인이 집에 가면서 아파트 1층이 침수된 걸 봤다잖아요 그럼 차 돌려가지고 집무실로 가야죠 지금 최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 특종 멘트인데요 아마 윤석열 본인의 머릿속에는 이 멘트 가 솔직담백한 표현이고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던졌는데 퇴근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잠겨 있더라. 퇴근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잠겨 있으면 돌렸어야죠. 그죠? 당연히 돌려 집무실 가야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오늘 아니,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침수될 정도면 엄청나게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이미 비가 많이 오고 있었어요. 그럼요. 낮부터 네. 이미 예상도 300mm 이상 온다고 예상이 예보가 돼 있었고 집중호우 경보가 있었고 아니 그럼 퇴근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용산에 아니, 있었어요. 아니 최고의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무실에 있어야죠. 전화로 지시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전화로 어떻게 지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 지시를요. 비가 오후 저녁께부터 이렇게 집중호우가 왔는데 지금 밝혀진 바로는 전화 지시가 11시 반입니다. 그럼 그 전에 뭐 한 거예요? 박근혜 7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5시간에서 5시간 반 동안 뭐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퇴근을 이런 기사에 대해 보면 댓글에 그럼 퇴근을 하지 말았어야지 당연하죠. 이런 기사 상당히 네. 많았고 호우 예보가 돼 있었고 재난방송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퇴근을 본인이 퇴근을 하면서 아파트가 지금 지하가 잠기고 있네 이걸 또 본인이 그거를 입으로 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는 게 맞죠. 솔직히 다시 돌려야죠. 만에 하나 안 해야 되죠. 예. 용산 집무실에 있었어야 되고 국가 재난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은 혹시 재난관리 총책임자가 컨트롤타워가 자기라는 것을 의심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는 걸 봐서는 아니 검찰총장까지만 이 사람이 업무 능력이고 그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봐서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서야 태연이 퇴근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잠겨 있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5시나 6시나 퇴근을 했고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보면은 11시 38분인가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첫 했는데 지시, 네. 첫 지시가 그날 저녁 밤 자정 넘기기 전이죠. 11시 38분인가 그랬는데요. 이것도 대통령이 직접 워딩 따옴표 워딩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그게 정말 지시였는가? 퇴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퇴근을 했다라는 것도 이상한데 진짜 연락이 됐었나? 왜냐하면 우리 밤 9시 이후에 연락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그 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국민의 의원들 실제 사이에서. 실제 시민들의 불편은 6시, 7시, 8시 퇴근 시간에 집중됐었어요. 맞아요. 그럼요. 문자가 뜨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미소는 보였긴 했지만 지금 서울 경기에 사망하신 분이 이 호우로 사망하신 분이 지금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거는 7분 정도 네. 그리고 실종되신 네, 실종자 분들도 한 6분 정도인 걸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제가 언론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란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연락도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지 않고 자정 바로 직전에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침수되는 걸 확인하고 대통령이 사람이 퇴근을 하고 다음 날에 국가 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부 광화문에 있는데 같이 무슨 수해 현장에 가기로 했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거 자택 자기네 주변에 자택 주변에 도로가 막혀서 이동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한테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으로 그 현장에 당장 나오라가 아니고 침수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건데 퇴근하셨어요. 자, 또 한 가지 지금 이경 대변인 말씀 중에 대통령 1호차 혹은 그 수준으로 빨리 대응했다라면 그거를
용산까지 못 왔겠습니까? 그죠? 아, 가죠. 또 한 가지는 헬기를 떼어올렸더니 주민들 안전과 이것 때문에 또 안 뛰었다고 거짓말을 또 하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갔냐면 의전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면 현장 그 재난관리 인력들이 대통령 신경 쓰느라고 역량이 분산될까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게 말이 네 번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얘기했어요.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물이 많아가지고 갈 수 없다 이런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그건 아니었다고 분명히 본인도 정정을 했어요. 네.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요. 가면 돼요. 뭐 못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애초에 하나도 정직한 게 없어. 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청와대 옮긴 것부터가 논란이 그럼요. 되는 거야. 그럼 네. 다시 또 돌아가. 그렇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옮겨? 냐고 그러면 아니 이런 일이 그럼 앞으로도 이런 위기상이 없겠어요? 이번에 이제 침수 수해 때문에 위기상이었지만 다른 위기상이 생길 때 또 지금 떨어져 있잖아 관자고 진무실하고 네. 이러면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집에 가버리면 전화로만 컨트롤한다 그러고 전화로 컨트롤하는 거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집무실에 앉아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지배력이 다른 거죠. 전혀 다르죠. 저는. 아니 그러면 이분들 생각이 낸시 펠로시랑 40분 전화 통화했으니까 면담한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그럼 재택근무를 하지 뭐하러 출근해. 재택근무하는 거지. 물난리의 재택근무한 이유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와대 단 뭐 한 순간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청와대 지하벙커 위기관리센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위기관리센터는 이렇게 전쟁 상황만 대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CCTV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액팅 카메라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영상을 우리가 다 확인하면서 대통령이 이걸 지시할 수 있고 이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우리 위기관리센터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 관사에서 거기까지 뛰어서 1분 거리가 안 됐어요. 근데 청와대 안 있겠다. 그럼 그때 서초동 집하고 지하 벙커까지는 30분 거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위기 상황 때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예. 못 갔잖아요. 집에서도 아예 못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 우리는 할 수 있어. 위기관리센터에 정말 부재하지 않게끔 잘할 수 있어 했는데 지금 100일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89일째 벌어진 거고요. 오늘이 이제 이틀까지 연장이 됐고 사실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온다 그러는데 일단 그 와중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많은데 여러분 이 쩍벌 그래프인데요. 일종의 부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70%가 넘었습니다. 부정이. 그리고 이제 뭐 긍정은 27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자는 24도 있었고 네. 어쨌든 24, 5, 6, 7, 8까지 있는데 90일도 안 된 정부가 20대 중후반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경이적일 뿐만 아니라 저 70이 넘었다는 거가 굉장히 위험순이거든요. 지금 일종의 레드카드 선수로 따지면 퇴장하라는 경고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저것이 나오자마자 이 물난리가 터졌고 다음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시면 자꾸 뭐 80년 만에 100년 만에 자꾸 그러는데 2년 전에 역시 그 위에께 2년 전에 8월 초에 그때도 비가 엄청 나왔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가운데 자리하고 저 위기를 관리하는 중대본 최고 책임자인 거죠. 컨트롤타워. 근데 요 밑에 새벽이기 때문에 8월 9일로 돼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덕수 총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실 말은 집에서 전화로 한덕수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등과 전화로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저 한 카트의 사진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이 윤석열 정부의 모든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겠다고 저는 봅니다. 그 위에 사진은요, 솔직히 이게 집중호우 긴급회의는 맞는데 이곳이 집중호우가 된 당일날이 아니고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한 거죠, 그죠? 더 먼저.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정범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선제적 사전 조치를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대응책에 가동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은요, 그 전에 미리 이것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 아래는요 이미 지하가 네. 아파트 지하는 이미 차고 있는 상황을 보고 퇴근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 저 사진이 네, 지금 아래 사진이 저거. 새벽 상황이 지금 저기 나온 건데 예방해야 되죠. 국민이 솔직히 피해를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라고 해도요. 솔직히 피해 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전체 국민으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 되지 않지만 피해 보고 내 가족이 다치고 내 가족이 실종되는 상황에서는 그 국민은 자기 평생의 100%거든요. 아, 피해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각이 떨어진다 정도가 아니고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저희에게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들이 4대 의무하고 세금 같은 거를 국가에 이제 납세를 하면 국가는 전쟁 또 이런 재난 위기 때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보호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89일째 되는 날 박순애 장관 되게 허탈할 것 같아요. 자기에게 쏠렸던 이 뉴스가 갑자기 이 물난리로 이렇게 쫙 전환이 되면서 안 그래도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박순애 장관 교육부 장관 얘기 만 5세 입학 얘기도 할 게 참 많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재난 위기 능력까지 이 정부가 90일 만에 외교 국방 보여줬죠. 그 다음에 전 정부 흠집 내는 거 보여줬죠. 그 다음에 경찰국 설치로 이렇게 날 입히고 교육으로 날 입히다가 바로 이 집중 물난리가 터지면서 아 국가가 참 없구나.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아니냐는 지금 국민들의 원성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이 물순환 안정국 예산을 작년 예산에서 올해 예산을 896억 원 삭감을 했다. 그리고 이 물순환 안전국이 담당하는 업무가 바로 하수시설 관리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치수 및 하천관리.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을 지난해 비교했을 때 말씀 주셨지만 하천관리가 429억 원이 그러니까 예산이 완전히 삭감이 됐고 예, 예. 그리고 하수시설 관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467억 원 그러니까 896억 원 900억 원 가까이 1년 만에 이걸 예산을 다 줄인 거예요. 없앤 거예요. 삭감을 한 거죠. 예산이 삭감했다는 것은 그 부분의 하수 관리라든지 그 하천 관리에 이제 동원이 돼서 이것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데 오른쪽 게 작년 거 줄어든 게 왼쪽에 4,200억 대가 올해 예산이고요. 작년 예산이 5,000억 대. 사실 1, 20억도 아니고 거의 900억에 가까운 게 잘린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느끼기에는 아 이쪽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뺐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이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대비하기 위해서 치수 또는 뭐 상수도 관련된 네. 것도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관련된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삭감해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네. 만약에 제대로 집행이라고 관리된 관리 인원도 지금 뭐 인원도 없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안전 관리 네. 실장 국장이 있는데 둘 다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공석이에요. 하나는 지금. 부시장으로 맞아. 올리고 그러는 네. 거라면. 맞아요. 아니 담당 공무원이 오세훈이 없는 거잖아. 서울시장 다시 된 지가 지금 1년 4개월째인데. 네.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안전관리에 완전히 이제 그 구멍이 뚫린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난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그 재난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시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안전관리 안전총관리실 실장 국장 다 공석이고 다 부재인 상태인 거고 예. 그리고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이거든요. 집중호우가 터져서 나중에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 거고 대비하기 위한 예산인데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 얘기하지 않았나요? 강남에는 이제 그 물 뭐 집중호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돈을 천억 원 가깝게 900억 원 가깝게 이렇게 깎아놓고서 그러니까 대비 예산을 이렇게 깎아놓고 고서 이런 호흡 없을 것이다. 본인이 신입니까? 호흡이 내리지 않. 네. 아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나저나 오세훈은 이제 물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일이 터질 줄 알고 바로 전날 아까 저번 말씀하신 수변 감성 도시 만들겠다고 뭐 유럽 유명한 도시 혹은 세계 유명한 도시처럼 한강 주변에 세비 둥둥섬으로 모자라서 한강 주변에 각종 명소를 만들어서 전 세계인이 와서 즐기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다음 날 터진 겁니다, 바로. 참 이분은 뭔가 막 보여주기식 쇼 행정을 많이 했었죠. 예, 좀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오세훈만 문제냐? 기가 막히게 무슨 대본 쓰듯이 300여만 명의 살림을 책임진 유정복 인천시장이요? 휴가 갔지. 어제 휴가를 갔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오늘 그 부랴부랴 급기야 귀국을 했는데 자리로 돌아왔는데 지금 인천 시민들이 뿔났습니다. 아니 휴가를 저 계획을 했어도 이렇게 물난리가 났으면 당연히 안 하는 것은 인천시장으로서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유정복 시장이 오늘에서야 복귀를 했어요? 아, 갑자기 지금 이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진 것도 아니고 호우가 예보가 되어 있었다고 저희가 지금 방송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호우 예보는 국민들만 알고 그 휴가 계획을 잡은 시장한테는 그리고 시장 비서실한테는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 어떻게 떠날 시간을 떠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8월 8일 나오지. 아 이거 진짜 제정신이 아닌.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도 참 미추 울고 그쪽에 난리예요. 그쪽도 맞아요. 지금. 네.
그 오직했으면은 거기 시민들 국민들께서 사진 찍어서 유정복도 카톡과 문자를 지시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영이 먹히겠습니까? 카톡과 문자로 진짜 이것들 진짜 카톡 한, 문자 한 잔은 한 잔은 전화로 하고 한 잔은 카톡이랑 문자로 하고 말이죠.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청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미 다 알겠지만 아유 이 마포구청 여기 저희가 있는 이 상암동 마포구청장 박강수 씨라고 네. 저거 지금 난리가 났죠 서울 지금 어? 너무... 어제 흙탕물에 잠긴 날에 마포구청장이 집단에는 10,000원짜리 저 찌개 전 서민적으로 먹었다고 자랑한 거야 저게 지금 보면 아직 뭐 얼굴이 가려졌는데 저 얼굴에 네. 미소가 아주 제가 환한 미소가 있어요. 보기 싫어서 내가 그냥 네. 어? 따봉 돼요 따봉 손으로 아 부인가? 따봉이 저기 저녁입니다 저녁 부인도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를 저렇게 이제 올렸어 제가 SNS에 국민의힘 박강수 구청장이에요 네. 올렸어요. 올리니까 이제 주민들이 뭐 화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내렸죠. 이제 비판을 했어. 비판을 했더니 거기다가 뭐, 그 해명이라고 한다는 소리가 만 원짜리 김치찌개 먹었고 술은 안 먹었다. 왜 술 뭐 이런 거야? 그 말이 결국 뭐예요? 야, 내가 만 원짜리 소탈하게 그거보다도 저는 이거를 비꼰다고 생각해요. 비판하는 사람들을. 야, 만 원짜리 먹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냐. 술도 안 먹었다 나. 진짜 똥낀 놈이 속는다더니. 그 웃기는 거잖아요. 뭐가 구린지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술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맞아. 그게 문제예요. 나는 경과 다르다. 경은 술 먹을 가능성이 높지만 박강수 나는 술 안 먹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전 먹어서 죄송합니다. 맞아. 그 얘기 있었어. 전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비꼬는 거지. 응. 비꼬는 거지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정말 진정으로 사과한 모습이야? 아니 저 구청장이란 사람이 비가 그렇게 내려가지고 사람들 퇴근도 못하고 차가 막 갇혀가지고 차 버리고 집에 가고 이런 상황인데 전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 맛있다고? 들어가냐? 진짜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100번 양보해서 네. 조용히 먹을 것이 그걸 SNS에, 아, 그 SNS에 올려? 올린 것도 문제지 그게 말이 되냐고 박강수 말이야 이 마포구청장 아니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본인이 현장에 나가야 되죠. 기초단체장이면 대통령까지 현장에 안 나가는 거 좋아요. 50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야 되죠. 솔직히.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한마디로 나 서민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되게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5시간 동안 뭐 했는지 연락도 안 되지만 야 나는 이 서민의 음식을 먹는 거를 올린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감대 형성.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그 원인 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젖 먹었다고 화난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치. 근데 그걸 그렇게 파악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야. 이게 해명이 젖 먹어서 미안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진짜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국민들께서 이번 2022년 대선을 계기로 민주당이 못할 때는 혼내야 되겠지만 이 한나라당 이 자유한국당 DNA. 이쪽은요 선거 때만 살짝 속이고 200만 원 주겠다고 공약하고 이래가지고 되고 나면 본바탕이 안 된 집단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100명 중에 한 명은 뭐 상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찍어주시면 안 돼요. 한심합니다 진짜. 다시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뭐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 국민의힘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등등.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줄줄이 그러시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 시장도 그러지 또 인천시장도 그러지 거기에다가 이 구청장까지 이러고 있으니. 아이고. 전문적으로 군기가 완전히 뭐 당나라 군대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빠진 것도 아니고 아예. 뭐지? 아유.